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신차 고민 저희들이 해결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토브라더스 뉴스 5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실장, 해설의 최팀장입니다. 이번 소식은 2021년 4월 기아자동차의 생산 일정 관련된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순서는요, 차량별로 간단하게 납기 일정 쭉 얘기해보면서 각 차종별로 이슈 한번 얘기해드리도록 하고요, 마무리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닝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모닝이 지난달 초에 네. 서산 공장이 셧다운 됐었죠. 네. 이제는 정상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네. 한 달 안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모닝 레이 그렇게 한 달 정도 본다. 네. 레이 벤이 한 1, 2주 추가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K3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3월 초에 단산이 이미 됐고요. 이제 연식 변경을 앞두고 있는데 네. 변경될 거라고 하는 그 사항들이 공개가 됐죠. 네, 한번 안내해 주십시오. 일단 헤드램프와 리어램프, 그러니까 램프류가 바뀌고 네. 앞, 뒤 범퍼 디자인이 또 바뀐대요. 그리고 휠이 바뀔 거고 그리고 10.25인치 클러스터가 장착이 되면서 네. HD,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맞아요. 차로 유지 보조 그런 안전사항이 추가가 되고 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채택이 된답니다. 그래서 오토홀드는 아마 자동으로 따라올 거예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판매가가 당연히 좀 인상이 되겠죠. 인상된다고 공지를 했는데 네. 그래도 아반떼 동일 옵션 대비해서는 네. 더 좋은 가격을 보일 거예요. 상품성 강화가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추가로 플러스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건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CI가 이제 딱 네. 박힙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K3의 디자인이 참 이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참 균형 있는 그 디자인 참 이뻤는데 그 딱 5점 하나가 그 로고였어요. 그 로고가 이번에 새롭게 바뀐 로고 전 되게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로고가 들어간 겁니다. 원래는 기아 자동차에서 K3 되는 차량들에 한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그렇게 풀체인지 됐을 때만 그 신로고를 적용해 준다고 했는데 연식 변경이 되는 차량에 신로고를 적용해 준다는 거 아무래도 이제 K3에 굉장히 힘을 좀 쓰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K7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것도 없죠? 지금 뭐 상품성 있는 건 다 팔렸고요. 다 팔렸어요. 지금 장기 렌트로는 현대캐피탈 네. 그 재고도 이제 극소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찾아볼 테니까 네. 문의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스팅어 K9 네. K9 한 달 안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 4월달 정말 이렇게 암흑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차량 계속 늦게 나오고 있는데 비도 오는데 딱 그냥 그 꼴이야 지금.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3대 희망으로 이번 4월달 꼽았죠. K5, 카니발, 펠리세드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첫 번째 K5 한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솔린 2.0과 1.6은 네. 지난달이랑 크게 차이 없이 2에서 3주, 하이브리드는 4에서 5주, LPI는 3에서 4주를 보이는데 여기서 뭐 선루프나 기선호 옵션 조합은 1에서 2주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인기 차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달 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속이 너무 시원해집니다. 네, 열심히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건 승용차 마지막으로 K8 한번 설명해드리면 좋겠네요. 일단 정식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4월 8일경에 이제 가닥이 좀 잡힐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네, 네. 하이브리드 또한 사전 예약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근데 이제 차량 가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네, 네, 네. 가솔린 대비해서 한 430만원을 추가하시면 되시겠고 네. K8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이 차량 내가 뭐 이 조합에 이 옵션에 이거를 찜하는 게 아니라 그 순번 자체를 찜하시는 거예요. 순번만 네. 여전히 진행 중이니까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K8까지 하면서 승용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제 소개하기 너무 드리운데 기아자동차 RV 차량들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셀토스 얘기해야겠죠? 지겨워. 아주 지겨워. 지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계속 늦어요. 11에서 12주 네. 지난달 대비 큰 변동은 없지만 네. 정말 전통의 강호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냥 3개월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니로 하이브리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게 이슈가 있었죠. 네. 클러스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노블레스 스페셜만 진행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그게 해소가 됐지만 스타일을 미적용할 경우 6주 이상이 걸리고요. 스타일을 선택하면 3에서 4주의 납기를 보입니다. 스타일을 넣어서 진행하는 게 빠르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휠 때문이 아닐까요? 이것도 내피셜 뭐 정확한 공지가 없었는데 네, 네. 스타일 옵션들에 추가된 그 휠 그보다 작은 휠들이 수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달 K5 트렌디처럼 네, 그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니로 하이브리드 넘어가도록 하고요. 스포티지를 한번 얘기해봐야겠습니다. 스포티지 어떻습니까? 스포티지가 15년도에 출시됐어요. 그러면 그렇죠. 투싼이랑 맞아요. 같은 해 그러니까 이전 투싼과 같은 해에 출시된 건데 투싼은 푸진이가 됐잖아 작년에. 네. 왜 안 하는 건가요?
그 마치 그런 거잖아요. 현대, 기아 이렇게 따지면 저 출시하고 싶어요. 투싼 좀만 더 팔고 그런 느낌. 투싼을 좀 더 팔기 위해서 지금 스포티스를 계속 미루는 게 아닌가. 나는 우리의 뇌피셜 같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일단은 네. 이미 7년 차 모델에 접어들었고 맞아요. 예를 들어 지금 60개월 계약을 하신다면 네. 이 차량이 12년 차 그렇죠. 완전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 차가 급하시다면요 뭐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DC도 직구매 네, 그런다고 하기 보자 50입니다. 이게 보통 들어가기 전에 막 할인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점점 줄어. 일단 스포티지를 이렇게 굳이 콕 집어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이게 투싼의 대안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아 너무 아쉽죠. 네 아쉽죠. 정말 아쉽습니다. 작년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 막 할인을 막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바뀔 때가 되면 이 차가 네. 그러니까 이 차가 임종을 앞두고 있으면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찍어냈어요. 막 산타페 이런 것도 뭐 벨로 플러스 뭐 이런 걸로도 그냥 엄청나게 찍어냈는데 네.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만들어야 될 차종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게 뭐 단종될 차량들은 아예 오히려 긴축 생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살 이유가 크게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갑자기 또 가슴이 또 막 막막해진 소렌토 설명 한번 해주세요. 소렌토 디젤 납기 한번 알려주십시오. 아 3월 대비해서 디젤은 1주가 추가됐어요. 네, 1주 정도면 아주 애교스럽죠? 애교스럽죠. 귀엽습니다. 근데 가솔린을 먼저 보자면 3월 대비해서 6에서 7주가 늘어난 네. 24에서 25주예요. 그냥 거의 뭐 한 6개월 기다린다. 이거 뭐 단풍놀이 할 때 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이죠.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지난달 대비해서 4에서 6주 정도 추가된 22에서 23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지금 그러면 기존에 밸주를 넣으셨던 고객님들은 뭐 지금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좀 더 빨리 나오는 거냐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점점 늘어나는 거냐 라고 봤었을 때 당연히 영향이 있어요. 작년에 가솔린이 출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뭐 언제 넣으면 언제 나온다 다 네, 공지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12월경이었었는데 그때 넣으면 올 3, 4월에 나온다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예시도 없어. 우리 김유신 고객님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저희 지금 물 받아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이고 아 그만큼 이제 소렌토가 정말 계속 꽉꽉 막히면서 지금 막 너무 막 가슴 아파 죽겠는데 이걸 조금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어요? 우리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캐피탈들이 미리미리 구매해놓은 차량들이 있잖아요. 있긴 하지만 네. 이게 소렌토는 높은 급을 준비를 안 해요. 어느 정도의 이제 합리적인 옵션들 등급들 그런 아이들이 준비가 되는데 이렇게 높은 급을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그분들은 대안이 펠리세이드가 된다고. 그렇죠. 펠리세이드를 하게 된다 그러면 뭔가 좀 만족할 만한 것들이 그리고 뭐 만약에 재고가 없다 하더라도 빠르게 생산이 되죠. 그렇죠. 빠르게 생산이 되고 펠리세이드는 선구매 시장도 지금 빵빵히 준비가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차량가 앞전에 현대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렌토가 3,100에서 4,000 중후반이라면 펠리세이드 포지션은 이 정도예요. 그쵸. 이 교집합. 그 교집합을 찾는 분이라면 펠리세이드도 충분히 괜찮다. 네. 막연히 펠리세이드가 그냥 큰 차가 아닙니다. 네. 사양도 좋고 네. 옵션도 기본 옵션 네. 워낙 빵빵하고 워낙 좋고 그렇기 때문에 소렌토가 막 지금 너무 안 나가지고 짜증이 나신 분이라면 펠리세이드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네. 저는 충분히 추천할 만하다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산타페를 권하면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맞아. 소렌토 찾으시는 분한테 저희 너무 오래 걸리니까 산타페 한번 알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화를 내시죠. 내가 그런 것밖에 안 보이냐. 내가 산타페 산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하비 뭐 간단하게 넘어가자면 4에서 5주. 5주.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다시 막혔던 이제 가슴이 뻥 떨어지는 느낌인데, 카니발 한번 안내해 주십시오. 카니발은 오히려 지난달보다 줄었어요. 7인승의 경우는 20에서 22주. 지난달 대비 4에서 5주가 줄었고 네. 9에서 11인승의 가솔린의 경우는 3월달 대비해서 1, 2주가 또 줄었습니다. 오. 9에서 11주 오. 그리고 디젤은 여전히 3에서 4주 오. 지난달 대비해서 뭐 1, 2주가 추가되긴 했지만 한 달 안에 받아볼 수가 있고 네. 워낙 디젤 9인승이 강세다 보니까 다행이죠 그나마 네. 카니발은 이제 우리가 속 시원하게 네. 바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각 차량별로 이제 생산 일정 한번 소개 쫙 해드렸는데요. 마무리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K3가 4월 중순경에 연식 변경이 돼서 나온다는 점, 이제 또 다양한 변화를 보일 거라는 점, 그리고 3월 달에 있었던 이슈를 한번 정리해드려보면 3월 초에 서산 공장이 약 1주 정도 셧다운 됐었고요. 그쵸. 그리고 3월 2일경 그 화성 공장, 소렌토를 만드는 화성 공장이 정전 됐었고 맞아요. 그리고 3월 3일부터 4일까지 그 도장 라인의 장비 고장으로 인해서 네, 생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 차량들인데 하필 소렌토에 문제가 있었고 그쵸.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좀 심했던 문제, 광주 1, 2, 3 공장이에요. 셀토스 스포티지 뭐 봉고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네. 1차 협력사 호원이라는 맞아요. 회사예요. 그 부품을 공급해주는 곳인데 거기 노사 문제로 인해서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중단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손실도 받고 그리고 그 손실을 누가 보느냐? 기업도 보지만 고객도 보고 우리도 보고. 맞습니다. 그 대표 차량이 셀토스였죠. 네, 셀토스였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4월 관련된 기아 자동차 생산 일정 안내해드렸고요. 다음 달 또 5월에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빵 막히고 복잡하고 어려웠던 그 신차 고민 해결해드리려고 한번 노력해봤는데요.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쉽고 정확하게 상담하실 수 있는 카카오톡 상담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설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맞춤 견적을 받아보세요. 네이버 카페도 눌러오세요. 실제 계약한 고객들의 진솔한 후기도 보시고 매일매일 상담했던 견적도 둘러보세요. 1588-3139로 전화주시면 상담 링크와 함께 급하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토브라더스 뉴스 5부 뉴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실장, 해설의 최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